회화체의 표현을 하나 배워볼 텐데요. 네가 알기는 개뿔을 아냐, 예쁘기는 개뿔, 이런 표현인데요. 什么什么个 피라는 표현입니다. 피 자체는 방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하찮다, 시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용법은 앞에 형용사나 동사를 써서 하오가 피, 동가 피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. 그러면 좋기는 뭐가 좋아? 알기는 뭘 알아? 이런 말에서 조금 더 속된 표현, 좋기는 개뿔, 알기는 개뿔, 뭐 이런 뜻으로 됩니다. 흔히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은 동사일 경우 목적어가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. 밥은 먹었냐? 그랬을 때 먹기는 개뿔을 먹냐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吃个 屁.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吃个 屁饭 하고 목적어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. 돈은 무슨 개뿔을 버냐라고 했을 때 쪼한거 피 주로는 여기서 끝나지만 쪼한거 피첸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합니다. 시아버지가 아들 내외랑 같이 살고 싶어서 집을 샀다 이런 소식을 딸한테 듣고 엄마가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再说了, 这不是好事吗? 집 샀으니까 좋은 얘기 아닙니까? 好个 屁, 좋기는 개뿔이 좋냐? 谁稀罕他们家那破房,咱家又不是没房. 누가 그 사람네 그 거지 같은 집 아쉽다고 하냐? 우리 집이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. 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再说了，这不是好事儿吗？好个屁！谁稀罕他们家那破房？咱家又不是没房。친구한테 뭐 부탁하느라고 아부하는 중이지요? 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. 너는 겉으로는 쌀쌀맞지만 마음은 따뜻한 좋은 사람이다. 내가 널 알지. 니 똥거피, 알기는 개뿔을 아냐. 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。 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。你懂个屁！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。你懂个屁！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。你懂个屁！你就是个外冷心热的好人，我懂你。 남자가 무슨 일을 하러 갔다 온 거지요? 쪼한 钱 没有, 돈좀 벌었어요? 쪼한 거 피钱, 不赔就不错了, 还赚钱. 벌기는 뭐 개뿔을 버냐, 안 미쳤으면 다행이지, 벌기까지. 남자가 뒷돈을 조금 챙기는 그런 상황입니다. 赚钱没有? 哎呦，赚个屁钱，不赔就不错了，还赚钱。赚钱没有？哎呦，赚个屁钱，不赔就不错了，还赚钱。赚钱没有？哎呦，赚个屁钱，不赔就不错了，还赚钱。赚钱没有？ 哎呦，赚个屁钱，不赔就不错了，还赚钱。赚钱没有？哎呦，赚个屁钱，不赔就不错了，还赚钱。别看这些东西贵重，在我眼里就是个屁。明天我就给他退了去。 비에 칸은요,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 볼거 없다라는 뜻입니다. 이것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. 내 눈에는
개뿔도 아니다. 내일 돌려주러 갈 거다. 유부남인 애인에게서 반지 선물을 받은 겁니다. 别让这些东西贵重，在我眼里就是个屁。明天我就给他退了去。别让这些东西贵重，在我眼里就是个屁。明天我就给他退了去。别让这些东西贵重，在我眼里就是个屁。明天我就给他退了去。 여자를 올려놓고 기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. 她为什么哭呀? 감동다. 그녀가 왜 울었대? 감동해서? 감동个屁呀! 你把人说哭了哥. 감동은 무슨 감동? 감동은 개뿔. 형이 그 여자를 울렸잖아. 说哭了. 결과 보호죠? 당신이 말을 해서 그녀가 울었어요. 당신이 말로 울렸어요. 他为什么哭? 感动个屁！你把人说哭了，哥。他为什么哭啊？感动了。感动个屁！你把人说哭了，哥。他为什么哭啊？感动了。感动个屁！你把人说哭了，哥。他为什么哭啊？感动了。感动个屁！ 你把人说哭了，哥。他为什么哭啊？感动了。感动个屁！你把人说哭了，哥。他为什么哭啊？感动了。感动个屁！你把人说哭了，哥。